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저희 집그 식물 중에서 오렌지 자스민 그 키우는 방법과 또 이제 그 분갈이를 할때그 이제 잔가지를 정리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제 분갈이를 할 때는 그 밑에 잔가지를 특히 이제 오렌지 자스민 같은 경우는 통풍이 안될 경우에 벌레가 잘 생기는데요. 그 깍지벌레가 잘 생겨서 아래쪽 그 분갈이를 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난 잔가지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. 그 이제 봄부터 5월, 4월, 5월 되면은 벌써 이제 벌레들이 그흙 속에 있던 벌레들이 이제 겨울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도 흙 속에 있는 벌레들이 이제 그 나무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해충제를 그 수시로 뿌려줘야 되는데 그 해충제를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될때 4월 정도, 3, 4월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충제를 또 뿌려줘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잔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통풍이 잘될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무를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제 완전히 크게 자라지 않은 나무들은 밑에 잔 가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잔 가지들을 분갈이 하기 전에 다 잘라주면 좋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그 중심 가지가 드러날 수 있게 큰 목대로 생긴 이제 가지가 다 드러날 수 있게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한그 15cm 이상은 20cm까지는 그 잔가지들을 다 정리를 해주면 좋고요. 또 이제 그큰 잎들 이제 잎줄기 사이에서 이제 새 가지가 그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잎줄기가 이미 나온 그 부위에 있는 큰그 잎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밑에 쪽을 말끔하게 그 이제 환기가 잘될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좋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갈이를 해주면 좋고 이 오렌지 자스민은 그물 관리가 중요한데요. 물을 너무 이제 물을 건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을 너무 건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의 같은 경우는 그 잎에 물을 자주 뿌려주는 편이에요. 그 이제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해충제를 수시로 뿌려주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 벌레가 생긴 후에는 이게 급속도로 그 깍지벌레가 잘 생기는데요. 깍지벌레의 특징이 이제 한번 생기면 급속도로 나무 전체, 잎 전체에 이제 줄기까지 거의 뭐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번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충제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려줘야 되고, 그 이제 뿌려주고 난 뒤에 물을 줄 때는 저의 경우는 이제 물을 그 잎줄기 사이사이에 다 뿌려줘요. 그 뿌리에만 뿌리는, 흙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, 위에 잎줄기와 가지 사이에 전체에다 이제 샤워하듯이 그렇게 이제 물을 뿌려주는 편이거든요. 그렇게 물을 뿌렸을 때 이제 그 벌레가 생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가 생겼다 하더라도 물을 자주 뿌려주면 그 미끄러워서 깍지벌레가 그 이동하는데 좀잘 이동을 못해요. 이제 그게 이제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 깍지벌레 그 식물에 이제 벌레가 생기면 그물 관리에 신경을 특히 쓰면 깍지벌레가 훨씬 덜 생기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물 관리를 하면 되고, 이제 분갈이를 할 때는 이제 그이 오렌지 자스민 같은 경우는 그 화분을 약간 여유 있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금방금방 마르거든요. 이제 잎줄기들이 잘잘하고 잎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해요.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제 뭐 2, 3일 동안 물을 못 준다거나 하면 그때 벌레가 또 집중적으로 더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잎이 처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화분의 크기를 약간 크고 그 둘레가 좀큰 화분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
그 습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. 특히 이제 꽃이 피는 이제 봄철이나 또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입줄기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. 그때 이제 잘 자란 입줄기들과 이제 줄기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는 물을 충분히 그 한여름에는 거의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그 겉흙이 말랐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표면에서 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제 말랐을 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물을 주고 입줄기에 전체에 물을 줄 때는 샤워기로 뿌리듯이 전체에 뿌려주는 게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에 심을 때는 저는 이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그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화분에서 한 7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그렇게 심어졌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물 관리에 조금 수월하더라고요. 그 너무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흙 표면이 그 화분 표면이 잘 마르거든요.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물 마름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. 이제 분갈이를 했을 때는 이제 물을 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물을 충분히 그 뿌리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물기가 없는 흙을 썼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을 그렇게 줘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물 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이 나무 종류를 화분에 심었을 때는 약간 눌러주는 게 좋아요. 뿌리가 떠 있지 않게,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중간에, 화분 중간에 떠 있지 않게 위에서 살짝 눌러서 뿌리가 잘, 약간 이제 안정감 있게 그렇게 이제 살짝 눌러주는 게 좋고요. 그래야 이제 뿌리 내리는데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딱 이제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완전히 그 배수구에 물이 흘러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렌지 자스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이제 놔둬야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충분히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니까요. 아주 어린 묘목 아니고는 저희 이제 큰또 오렌지 자스민이 있는데 겨울에 이제 뭐 영하 2, 3도, 그러니까 베란다 온도로 해서 영하 2, 3도까지는 충분히 견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오렌지 자스민인데요. 이 오렌지 자스민은 깍지벌레가 올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해충제를 수시로 뿌려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입줄기들을 다 잘라낸 상태거든요. 입줄기들은 이제 잎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입줄기를 다 잘라주고, 가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또 새 입줄기들이 또 나오게 돼요. 새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,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서 조금 더딘데요. 이제 봄이 되면 이 새로 나온 순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금세 또 잎이 많아져요. 이그 오렌지 자스민은 이제 그잘 자란 잎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는 이제 이제 중심 목대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지만 잘 자란 잎들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해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 관리 그리고 이제 물을 주는 것과 해충 관리는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오렌지 자스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